네 마음은 내가 알거든. 부부지간에 믿음이 신뢰나 이런 게 깨져서 회복하는 거라든가 무슨 말을 오늘도 믿어지지 어디론가 않는 향하는 관계라든가. 녹수 부인당. 근데 중요한 건 바쁜 니네 와중에도 가정도 먼저 누군가와 통화를 얘기했으니까. 하는데. 니네 지금 사업체가 흔들리고 있잖아. 또 누구와 통화를 하시는 걸까? 아, 저희 신도인데요. 기본적인 게 있잖아. 부부지간에 무슨 앙금 중에 컨트롤이 안 돼, 대화를 해도. 그래서 이제 사업 존폐 위기에 달렸어요. 그 문제 중요한 문제여서 제가 좀 컨트롤을 해주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이제 제자이기도 하지만 카운슬링 역할도 많이 해요. 그러다 보면 가정에 불화 있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잠잠해지고 또 사이 안 좋았던 부부들도 좀 원만해지고 막 그러더라고요. 오늘 도착한 이곳 바로 시장.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과일집으로 들어가시는데 아니 좀 어떻게 싸게 줄래 너 가격이 나중에 과일도 직접 눈으로 확인해야 하는 깐깐한 그녀. 과일을 고르는 것 또한 까다롭다. 좋아요. 내려골드라고 이게 청자몽이 아니고 내려골드라고 이게 맛이 좋아요. 근데 밑에 군고야. 아 똑같아. 뭐 우리가 뭐 작업한 게 아니고. 이거는 지금 이제 상태가 좋은 상태고 좀 있으면 또 좀 있으면 이제 또 끝물 때문에 상태가 안 좋아지고. 그리고 오렌지는 괜찮아요? 등을 돌리신 선생님. 영 마음에 안 드시나 보다. 골드파인. 네 골드파인. 근데 이게 이제 쓰는 사람 벨몬트는 바로 먹는 사람은 숙성을 시켜 놓으니까 맛이 좋은데 쓰는 사람은 싱싱해지 않게 타려고 만나가 싱싱하게 보여. 예쁘다. 예. 아주 신선이 좋아. 오수만 해. 파인애플? 오케이. 깐깐한 그냥 왜 이렇게 까다로운 걸까? 세상의 것을 진상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 인간도 이쁘고 좋은 거 보면 좋잖아요. 실령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제로를 올리는 거랑 다음 가면 지금 좋은 걸로 보기 좋은 게 맛있고 이쁘고 그다음에 뭐가 안난게 좋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최상의 것을 진상을 해야 정성이잖아요. 조상님 전에도 그렇고 신령님 전에도 그렇고 또 최상의 것을 진설을 하는 걸 원칙으로. 그래서 깔도 이쁘고 모양 이쁘고. 네. 그래서 이제 같은 금액이라도 와서 보는 거하고 틀려요. 깐깐한 그녀. 그래서. 그래서 녹수 부인다. 어디 피난이라도 가듯 짐 한 보따리. 짐 챙겨야 이사 갈라고. 이사 가려고. 근데 좀 짐이 많네요. 아, 이 제자들의 인생이 그래요? 좀 축소된 거예요. 더 많은 것도 많지. 여기는 근데, 거리가 많이 못 갖고 가서. 예. 시장에서 장을 본 후 어디론가 갈 것 같은데. 어디요? 예. 있어요. 이따가, 있어요. 이따 가르쳐 줄게요. 이따가요? 네. 마치 전쟁을 준비하는 군인의 모습 같다. 근데 이제 네. 짐 들고선 어디 가시는 거세요? 어디 가요? 어디 가요? 일단 타봐. 여기 있다. 여기서 타봐. 타라고요? 네, 타야지. 그럼 얘기해 줄게. 오늘은 어디를 가시죠? 이거 타면 내가 얘기해 줄게. 타면 네. 얘기해 준대. 내비를 찍어야 되거든요. 궁금했지. 네, 이번에는 어디 가는지 말씀해 주세요. 지리산. 전라도. 네? 전라도 지리산이요. 지리산이요? 네. 거기 가서 기도 좀 해보려고. 네. 지리산 IC까지 가면 내가 거기서 안내를 해줄게. 그렇게 우리 점점TV는 지리산으로 향했다. 아니, 끌려갔다.